네, 이번에는 이거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요. 어떤 거냐면 이제 내년에 기해년이잖아요. 2019년이 기해년이에요. 네. 갖고 돼지띠의 해잖아요. 제가 돼지띠예요. 전반적으로 신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지. 왜냐면 뭐 다들 이제 황금 돼지다 노랑 돼지다 해서 좋은 운에 그래 노랑이면은 뭐 좋은 저희 오한기로 따져도 저는 조상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니까 오관기 점을 볼 때 그랬을 때 그래 좋은 기운이 편안하게 있기는 해. 근데 이제 몸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. 응?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조심하실 건 내년에 많이 먹을 수 있어. 돼지와 돼지들이 서로가 싸우진 않아. 네. 그렇지만 내가 먹을 만큼 먹어서 배불러야 되거든. 네. 근데 내 거를 먹을 거라든가 내가 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내 거를 침범하는 사람들. 네. 그 아마 그때 부딪힘은 좀 있을 거야. 네. 그러니까 내년에는 먹을 복도 많고 돈 복도 많아. 근데 거기서 예민함만 없었으면 좋겠어. 그럴 때 이제 저기 이렇게 정신과 가가지고 심신 안정할 수 있는 뭐 화를 올릴 수 있는 뭐 화심신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있잖아 뭐 어디 이렇게 좀 종은 당해서 화에 응라고 네. 이런 거 마셔서 갱년기 올 수 있어. 저는 뭐에게 그 정일지 모르겠지만 갱년기 올 수도 있어.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뭔가 막 불안하진 않아. 네.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내 영역을 이 우리 안에 내 영역을 더 이상 나가진 않는데 내 영역을 예를 들어서 침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잘 되면 말이 원래 많이 따를 거야. 그러니까 좀 내년에 돼지들하면서 네. 심신의 안정이 많이 필요해. 시샘이 많을 거야. 길을 닦고 다녀야 되나? 시샘이 많을 거야. 길 닦고 다녀도 뭐 되나? 근데 시샘이 진짜 많을 거야 내년에. 네, 아 그래요? 내년에 많고 아마 후반 가서 내가 발로 또 뛴다 그러지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. 그럴 때 조금 아랫배 힘 꽉 주고 이 꽉 물고 그냥 타이레놀 먹어가면서 정신과 예약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어가면서 그냥 심신 안정하면 네. 내년은 그래도 뭐 돼지띠가 돼지띠들이 돼지띠들이 돼지해에 만나서 편안하게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살짝 그거 자존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. 돼지띠들은 그냥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가 길 가겠다 이러고 가면 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돼지띠들 꼭 보세요. 그러게 돼지띠도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들어오는 내해에 많이 네. 먹어서 그래도 힘들었던 사람들 이제 이룰 수 있는 뭔가 이름을 조금 떨칠 수 있어요. 그럴 때 시샘이 들어온다 그러지만 그래도 싸우지 말고 가지만 않으면 무시하고 가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참고할게요. 네. 예. 네.